애스턴 마틴이 신형 벤티지의 글로벌 공개와 더불어 벤티지 GT3 레이싱카를 선보였습니다. 벤티지 GT3는 날카로운 역동성,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을 반영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GT 경주용 자동차로 거듭나며 애스턴 마틴의 유명 모터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로드카용 신형 벤티지와 동일한 기계적인 구조를 가진 벤티지 GT3는 애스턴 마틴의 알루미늄 합금 샤시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트윈 터보차저 4.0L V8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차체 전방부터 후방까지 드라마틱하고 완전히 새로운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 전면적으로 개선된 서스펜션, 최첨단 전자장치가 결합되어 최신 애스턴 마틴 GT3 레이싱카의 세계 최고의 잠재력을 부여합니다. 앰프트가 설정하고 AMR이 구현한 엄격한 목표에 따라 개발된 신형 벤티지 GT3는 프로 드라이버와 아마추어 드라이버 모두가 운전하기 쉽도록 구형 차량의 까다로운 핸들링 특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30시간에 걸친 혹독한 테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새로운 벤티지 GT3는 최상위 GT 레이싱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강력하고 용이한 핸들링을 결합하고 도드라지는 단점이 없이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극도로 경쟁적인 최상위 GT 레이싱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벤티지 GT3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노즈입니다. 로드카에 새롭게 적용된 더 넓어진 그릴 조리개는 미관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AMR이 덕트를 통해 브레이크에 공급되는 냉각 공기의 양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에게 더욱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노즈는 탄소 섬유로 제작된 커다란 일체형 클램쉘 보닛입니다. 레이스 도중 사고로 인한 손상 시 신속하게 제거하고 교체되도록 퀵 릴리즈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전폭 레이저 라이트와 짧은 스플리터가 장착되어 압력 중심을 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치 민감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앞바퀴 아치 상단의 대형 르브르는 보압의 공기를 배출해 양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뒷바퀴 아치에서는 더 큰 루브르 스택을 통해 압력을 후방으로 방출시켜 항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폭넓은 참가 자격을 갖춘 신형 벤티지 GT3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인상적인 애스턴 마틴 레이싱 파트너 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는데요. 2024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대 30대의 벤티지 GT3가 활발하게 레이싱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24시에서 활약한 벤티지 GT3는 올해 말 뉘르부르크링 24시, 스파프랑코르샹 24시, 그리고 상징적인 르망 24시에서 승리를 위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슈퍼 GT 챔피언십과 영국 GT 챔피언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 GT 챔피언십에서 활약하며 세계 모터스포츠에서 애스턴 마틴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세계 무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애스턴 마틴 벤티지는 여러 세대를 거쳐 GT 레이싱에서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52번의 클래스 우승 중 첫 번째 기록은 WEC 데뷔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외에 11번의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과 여러 국내외 시리즈에서 거둔 수많은 우승으로 인해 벤티지의 이름은 GT 레이싱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벤티지 GT3는 그 전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진화된 애스턴 마틴 신형 벤티지 GT3 레이싱카 공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